시원한 데로 보내주세요. 저 오늘 더워서 하나도 못 움직였어. 저는 안 가. 오늘은 저 냉동창고로 보내주세요. 저 안 가요. 안 가. 안 가. 안 해, 안 해. 아, 내가 무거워. 내가 너무 시원해. 가.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제가 네. 더위를 피해서 오늘 온 곳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이열치열하게 핫하게 운동하는 한요가 센터입니다. 아니, 한요가요? 아니, 여름에 한요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인도 고유의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내 온도 38도 그리고 습도 60%의 특수한 환경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은 게 체지방량도 정말 적으시고요. 네. 운동을 직업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카웃 데이를 좀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세요. 아주 건강하고 좋은 체력이시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지만 바로 한요가 수업을 참여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와,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제가 오늘 처음 한요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인데 한 30분 정도 따라 했는데 이 온몸에 땀도 엄청나게 흐르는데 무엇보다 이게 꼼꼼하게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눈에 한 개 쏙 알아듣고 딱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제가 사실 저는 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로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효과를 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체지방으로만 7kg 감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심신 수련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제 지도자 과정 등록해서 배우게 됐어요. 땀 흘리고 나면 너무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되게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꾸준히 제가 출근 전에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개운하고 몸도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예정입니다. 굳이 이렇게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한요가를 굳이 해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더운 데 와가지고 몸을 푸는 게 오히려 더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가 더 시원합니다. 원장님! 저 잘했죠? 저 요가 여보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저 제 말을 다시 주워 담을까봐요. 아니 왜요 왜요? 네. 아, 저 아까 전에 스카웃 하고 싶으실 정도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연성이 많이. 아, 선생님, 그럼 저 뭐 테스트 하나라도 해가지고. 그래 볼까요?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가능성 있는지 해볼까요? 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제가 밖에서 정말 다른 스카우트를 하고 싶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번 동작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도대체 저 말고 도대체 이곳에 누가 스카우트 할 만한 멤버란 말입니까? 제가 유연성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아니 제가 진짜 피디님한테 진다는 게 너무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1번부터 26번의 동작을 매일 꾸준히 수련을 하면서 좌우 틀어지는 부분, 또 약해져 있는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또 단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장을 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한 운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서 요가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목적입니다. 넓다. 와.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진짜 넓은데요?
여기는 제주도의 유일무이한 전통 찬숙가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땀을 계속 엄청나게 흘리고 계신데 예. 진짜 효과가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참숙가마는 이게 참숯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이런 게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찜질을 하고 이 불을 맞고 하면 그 원적외선, 음이온 그런 것들이 시체 내로 이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얘들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노폐물도 제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또 피로 회복, 피부, 뭐 관절염, 관절 이런 통증 있는 어떤 그런 아프신 분들도 좋고요.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더운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더운데 여기 와가지고 굳이 땀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것만큼 좋은 휴가도 없네요. 그렇죠. 이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고 더울 때 땀을 이렇게 쫙 빼면 정말 뭐 꿉꿉하고 몸이 무겁다가. 땀을 쫙 빼고 나면 정말 가벼워집니다. 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날아가 볼까요? 예예 예. 한번 해보시죠. 와 열기가 장난 아닌데요.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수치 빼자마자 이거를 이거 앉는 거를 들고 있다가 냅다 이렇게 바로 앉으셨는데 네. 이게 어떤 불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참수 이게 파란 거 올라오잖아요. 네. 저거를 바라보면 눈으로 크게 또 보면은 눈이 좀 좋아진대요. 아. 그리고 입을 벌리고 숨을 이렇게 하면 이 폐가 호흡을 들이마시면 네, 네. 폐가 좋아진대요. 아 그만큼 이 수치 좋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뭐 일주일에 한 네 번?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굉장히 좀 꾸준하게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오시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좋으셨나요? 글쎄, 내가 좋은 건 그냥 일단 그 있잖아 여자들이 땀 빼면 좋은 거. 사우나에서 빼는 땀하고 여기서 빼는 땀하고 빼는 질이 차이가. 근데 내가 좀 환자거든. 어디가 아프세요? 이게 허리에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협착증. 아이고. 그래서 막 다리 쪽으로 내려오고 한데 와서 좀 다니니까 일단 매일매일 다니던 병원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니고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보단 여기 와서 땀 쫙 빼고 밖에 나와서 있으면 그냥 몸이 시원해. 아 선생님 근데 이 방은 어떤 방이에요? 예 여기는 남성분들한테는 어떤 치질, 전립선 네. 그런 뭐 수치를 넣어서 열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여성분은 자욕. 아 정말 중요하죠. 예 네. 자욕을 하면서 또 찜질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피디님 저희 중간에 뭐 잠깐 하늘에서 합시다. 지금 어떻게 음료수 하나를 안 마시고 이렇게 녹화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이열, 치열, 참숙가마로 놀러오세요!